something. 그러면 루슈 리메이크된 루슈를 한번 훈련장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투사체 속도, 평타 투사체 속도가 40에서 50으로 됐기 때문에 약 몇 퍼 빨라진 거죠? 80에서 100 올라온 거 똑같은 거니까 25퍼? 25% 빨라졌네요. 40에서 55를 쓰면 25% 빨라졌습니다. 굉장히 투사체가 기존 본 서버에 비해서 좀 빨리 날아간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만큼 딜 넣기가 쉬워지죠, 루슈가. 그리고 우클릭. 우클릭 같은 경우는 원래는 가로방향, 그러니까 수직, 수평? 수평 방향만 생각하는데 이제 수직 방향도 생각을 해서 위아래로도 움직입니다.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일자로 날리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일자로 쭉쭉 날아가는데 이렇게 위로 하면 위로도 날아갑니다. 아래로 하면 그런 거 튀는 거 없이 많이 튀는 거 없이 이렇게 날릴 수 있고요. 보시면 위로 하면 위로 날아갑니다. 저런 식으로 날려보낼 수가 있어요. 여기 움직이는 적들한테 한번 해보죠. 이전에 비해서 위로 날리면 좀 낙사시키기 어려운 구간에서도 충분히 쉽게 낙사를 시킬 수가 있죠. 깔끔하게. 기존에는 뭐 벽에 박혀서 낙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위쪽으로 날리면 낙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좋아졌어요. 우클릭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못 보던 게 생겼죠. 이 범위 색깔이 보이죠? 이 색깔이 이제 이동속도 그리고 힐 범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루슈가 힐을 존재 이속을 존재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화살표 여기 뭐죠? 쉬프트 아이콘 버튼 사이에 있는 숫자 1, 2, 3, 4, 5 이렇게 떠서 우리 팀 몇 명이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범위 자체도 아예 표시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안 좋은 게 뭐냐? 효과 범위 자체를 30m에서 10m로 대폭 너프시켰습니다. 범위가 엄청 좁아졌어요. 이전에는 보시면 30m면 요 거의 뭐 저 끝까지도 막 힐이 되는 범위였었는데 10m로 줄었어요. 20m나 줄었습니다. 미친 듯이 너프를 시켰어요, 범위를. 하지만 입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량 자체는 좀 늘렸어요. 힐량은 50%를 늘렸습니다. 이거 힐업을 하나 안 하나 전체적으로 힐량이 50%가 늘었어요. 범위가 좁아지는 대신에 힐량 자체는 늘었기 때문에 좀 더 뭐 아나 혼자서 메인 일을 하던 좀 그것보다는 이제 힐량을 루시우가 커버를 쳐줄 수가 있는 거죠. 루시우가 그냥 꾸준히 힐 넣는 영웅이었으며 이제 힐량 자체도 50%가 증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메인 힐러로도 충분히 기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네요. 이 정도 되면 광역 힐량 50% 증가면 굉장히 크죠. 범위가 좁아졌지만 범위 컨트롤을 충분히 잘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힐량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단일 힐은 후달리긴 하지만 뭐 다른 영웅과 조합도 뭐 굳이 루슈 아나 아니더라도 루슈 제니타나 뭐 루슈 메르시 같은 조합도 충분히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패치가 된다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방벼 루슈 궁극기 있죠? 루슈 궁극기 범위가 30m에서 20m로 줄었습니다. 엄청 줄었어요. 이것도 범위가 많이 줄었죠. 이전에 뭐 루슈 궁극기 솔직히 대충 때려박아도 궁 다 맞았잖아요. 우리 팀 궁 다 맞았는데 궁 범위가 이 원 보이죠? 원 보이는 거의 두 배 정도 범위 아군한테만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보다는 30에서 20m로 죽었으니까 몇 포 줄은 거야? 33퍼? 엄청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대충 쓰시면 안 돼요. 우리 팀과의 범위를 거리를 잘 생각을 하고 써주셔야 궁극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너프를 좀 시켰으면 좋아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아까 기본 공격, 투사체 속도, 그리고 우클릭, 세로 방향 생각하기 때문에 뭐 낙사시키기 좀 더 쉬워졌다는 거. 그 플러스에다가 루시우 생존력을 기가 막히게 늘려주는 벽 탈 때 이동 속도가 30%가 빨라집니다.
벽 탈 때 이동 속도 보세요 지금. 엄청 빨라지죠. 거의 이속업 한 속도 느낌이야. 혼자서 벽 타고 있으면 이속이 30%가 늘어서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벽 타고 딱 내려왔을 때 그 추가 이동 속도를 줘가지고 이속이 훅 빨라집니다. 보시면 딱 내리면 이속 빨라지는 거 보세요. 벽 타다가 딱, 아, 좀 짧게 벽 타면 안 느껴지는데 조금만 길게 벽 타도 바로 그 추가 이동 속도가 느껴집니다. 벽 타고 내려왔을 때. 아, 지금 안 느껴지네. 일자벽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어? 이 정도면 느껴지죠, 지금? 확, 갑자기 확 빨라지죠? 짧게 타도 적용됩니다. 이속이 땅바닥에 탁 떨어졌을 때, 벽 타다가 탁 떨어졌을 때 이속이 확 늘어납니다. 그 벽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루시우 이동 속도가 굉장히 이렇게 늘기 때문에 생존력 보장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는 거. 거기 이동 속도 자체도 벽 타는 이동 속도가 30%라 늘어서, 와, 그냥 벽 쭉 벽만 타고 있어도 쫓아가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저 루시우는 더 잡기 힘들 거고. 이동 속도를 증가시켜줬으니까 벽을 타고 빠르게 아군한테 가서 그 범위 안을 만든 다음에 뭐 힐을 해줘라 이런 느낌이겠죠. 기존에는 뭐 굳이 팀한테 안 붙어있어도 좀 팀한테 멀리 있는 상태로도 계속 힐과 이동 속도를 줄 수 있었지만 이제 팀한테 약간 붙어있으면서 공격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 거죠. 좀 포지션을 전진 포지션 잡고 범위가 1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앞에 전진 포지션을 이제 잡으셔야 됩니다. 루시우 하실 때 약간 공격적으로 조금 더 수비형보다는 공격적으로 루시우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지금 바뀐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루슈가 그전에는 노잼 영웅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바뀐다면 노잼이 아니야. 이거 꿀잼이죠. 왜? 이속 증가하고 이 우클릭 하나를 굉장하게 이 정도 급으로 상향을 시켜줬다는 거는 낙사웹에서 안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도 낙사웹에서 루시우가 그렇게 안 좋은 픽이 아닌데 낙사시키기 더 쉬워졌고 기동력도 좋아졌기 때문에 루시우도 더욱더 뒤지지 않고 힐량 자체도 늘려버렸잖아요. 팀한테 주는 거는 팀한테 주는 힐량도 늘었지만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팀한테 힐은 주기 힘들지만 루시우 지 혼자서 살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게 지금 패치가 된 거예요. 좀 잘하는 루시우는 팀한테도 케어를 잘해주겠지만 뭐 자기 혼자서 충분히 살면서 뭐 어느정도 기여를 이제 할 수 있게 바뀌는 거예요. 캐리형 루시우, 캐리형 루시우를 이제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바뀌기 때문에 루시우 유저들, 저도 이거 패치가 되고 나면 루시우 노잼이라서 안 했었는데 이거 패치되고 나면 루시우 좀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벽타기하고 낙사각 같은 거 연습 좀 하며 기존 루시우에 비해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시우 리메이크만 된 게 아니고 기타 다른 것들도 패치됐는데 핵심 중에 하나가 점령 맵 그리고 점령 호위 맵에서 이제 거점을 몇 퍼센트 먹었는지 따라서 그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승패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A, B 거점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A 먹고 뭐 아니면 공격팀이 A 먹고 그 다음 팀이 또 A만 먹고 게임이 만일에 끝나버리 시간이 다 달아서 끝나버리면 무승부가 났었죠. 하지만 A를 먹고 B를 한 칸을 먹었는지 두 칸을 먹었는지 뭐 두 칸을 먹었는지 그 따라서 승패가 또 갈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무승부 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특히 아누비스, 협누비스 그 켠맵 비밀기 개인들잖아요. 아누비스 하나으로도 그렇고 비밀기 개인들잖아요. 한 칸만 먹으시면 돼요. 한 칸만 먹고 한 칸을 안 주면 됩니다. 이제 오키 아니면 두 칸 먹고 한 칸 이상 한 칸 위로 안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만 하면 이제 게임을 이기실 수 있기 때문에 점령, 그러니까 점령 호위맵 뭐 눈바니 같은 맵 있죠. 점령을 한 후에 후회하는 맵, 그러니까 그 점령 부분에서 이제 칸 먹은 것도 승패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승부 나는 일이 더욱더 줄어들 겁니다. 패치가 됐나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맵, 사용자 지정 게임에서 이제 저장이 됩니다. 프리셋 저장이 돼요. 오, 막 꿀잼 모드 같은 거 막 설정 막 체력 1% 단위로 막 조절 다 해놨는데 다시 들어가려면 다시 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다 설정해놓고 저장해놓은 다음에 나 예전 저번에 그거 했던 거 다시 하고 싶다 하면 다시 불러 와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만의 원하는 커스텀 게임들을 다 저장을 해놓고 친구들 뭐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바뀐 거 크게 더 바뀐 거 없어. 있긴 있는데 뭐 게임에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루슈 리메이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설명 안 드렸는데, 그 하이엠발대 맵이 여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수비 쪽에서 보면 왼쪽에 원래는 구멍이 없었잖아요. 여기만 구멍이 있고, 보시면 왼쪽 입구 왼쪽으로 들어오는 구멍에서 그 왼쪽 부분은 구멍이 없었는데 왼쪽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구멍이 생겼어요. 공격적 입장에서 워낙 아이엠발대 첫 번째 구간이 뚫기가 힘들기 때문에 구멍을 하나 더 뚫어준 것 같은데, 공격 쪽에서는 저게 상당히 편하겠죠. 이제 뭐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원래 한 개였는데 두 개로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할 거고, 원래 수비 쪽 입장에서 수비할 때 이쪽 면에 자리를 잡는데 저쪽 구멍에서 나오면 이쪽 옆에 있는 적들도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쪽 구멍이 좀 전략적으로 이제 아이엠발드를 더 뚫기 쉽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비 뭐 정크랩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그런 패치예요. 보시면 이렇게 공격 쪽에서 이쪽에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뻥 뚫렸어요. 공격 쪽에서는 75짜리 힐킷 있는 바로 옆에 뚫려 있기 때문에 유지력 커버도 되면서 뚫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죠.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렸습니다. 지금까지 3월 18일자 PTR 패치노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루시우로 6대6 빠른 대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눈쟁이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